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 9절 지구단위 계획벽과 지구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벽과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격으로 최종 결정합니까? 거기 써놨죠.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아주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경우 수없이 많이 했죠. 용용용 기사지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중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벽의 지원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인데요. 이 파트를 보고 이 파트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해야 되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키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1.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지역,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 나와 있고 넘어가서 보면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나와 있죠. 넘어가서 보시면은 81페이지 큰 2번 도시역 예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 요건 1, 2, 3가 나오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83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뜻이 나와 있죠. 그리고 4번 지구단위 만들 때 포함시킬 내용. 그 포함시킬 내용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7번 밑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이후 2, 4를 포함한 둘 이상은 반드시 포함된다. 아주 중요하죠. 바로 대통령을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배치금하고 저기 4번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로 피해 채권도 체제한다. 이걸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3년의 지구단위가 결정곳이 되고요. 3년의 지구단위 결정곳이 되면 지구단위 맞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가 되죠. 위반자들은 잡아가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을 판치한다. 아주 중요하고요. 다만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선축물 작년에 이게 도입됐는데요. 바로 어떤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임시로 그냥 건축을 하더라도 합법적이냐. 1번 3년 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치기간 이내의 가선축물 재복구 기간 중 이용하는 재복구용 가선축물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선축물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바로 임시용이니까 그냥 건축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건축했다고 해서 뭐 잡아가지는 않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이거 아주 중요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그래 지구단위 결정해서 결정시했다. 지구단위 맞게 건축을 하게 되는 건축주가 자기의 대지부를 우리 전체를 위해서 도로 부지, 공업지, 뭐 초등학교 용지로 내놨다. 이걸 공공시설 용지로 내놨다 이렇게 표현한데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면 그때 보상을 받아가면 되는데 안 받아가고요. 그냥 내놨다. 이걸 기부채납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부채납한 자에게는 인센티브 주겠다. 내놓은 게 있으니까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법에서는 건축 관련 규정을 좀 대폭 완화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건축도록 해서 건물의 크기를 좀 크게 만들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저것 다 완화는 안 되고 총 10가지 규정을 보면서만 완화를 해주겠다. 국토개법상 건축물의 그 용도 제한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건폐 용적률을 좀 풀어주겠다. 건축상 5가지 규정, 주차법상 2가지 규정, 총 9가지 규정 범위에서 좀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85페이지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시료와 지구단위 시료 나 있죠. 가로 1번 중요하고요. 가로 2번 중요해요.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공으로 딱 결정시켜 놨다. 그러고 나서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단위를 3년에 짜가지고 딱 결정시켜 했다. 그런데 3년에 결정시켜 하자면 3년이 됐나 다음날에 그 구역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서 구역은 사라지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이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바로 도시군관리 위반을 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구단위 수입 변경에 대해서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위반 제안서를 낼 수 있죠. 위반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그 위반을 하고 결정했던 권자들이 행정청인데요. 그런데 딱 결정을 했다면 그 제안했던 주민이라든가 이해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사업이 있었을 건데 뭐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있었을 건데 그 사업을 몇 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느냐? 5년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계 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겠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가로 1번은 3년, 3년 다음 날, 2번은 5년, 5년 다음 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중요표에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 3번. 이렇게 효력을 잃었다. 이걸 실효라고 하는데, 실효되면 지체 없이 그걸 결정해서 고시했던 자들이 고시를 해주죠. 그리고 밑에 보면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는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의 허가를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냐? 최장 5년 동안 제한해가지고, 야, 여기서는 지구 단위 만들어서 지구 단위대로 개발과 재물 통해서 예쁘게 만들 테니까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함부로 허가 받아서 건축 같은 거 하지 말라라고 제한할 수 있죠. 건축은 건축, 뭐 공람 설치 이런 것들 함부로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 1회 일단 3년 제한하고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산 5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때 지정하고 고시한다. 그럴 때 막해요? 계획주를 해요? 계획주를 한다고 그랬죠. 무슨 계획으로 결정했어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가지고 지정고시하죠. 이렇게 지정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인 지구 단위계. 이 계획을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만들어서 다 결정고시해야 되죠. 이것도 결정고시할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고시하죠. 도시 군가력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한번 고시가 있게 되면 고시된 내용은 그 안에서는 구속력을 갖게 되죠. 자, 그래, 이때 이 계획을 만들 때, 지구단 만들 때에는 이 구역의 양원 환경 확보, 미관 개선, 보다 또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이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만드는가? 바로 아까 포함시킬 내용 중에서도, 포함시키게 되는 내용 중에서도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이 안에 들어갈 기반설인 도로는 여기다 배치하고 공원은 여기다 배치하겠다.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반설인데, 이런 기반설을 배치하고 규모는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고시해 주죠. 그리고 각각 불러가네. 여기는 뭐 아파트를, 여기는 공공청사를, 여기는 바로 제1종 근린생활서를, 여기는 바로 아파트를 짓겠다. 또 여기는 학교를, 교육서를 짓겠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의 용도를 다 정해서 제한하고요. 건폐라고 용적률하고 높이까지 채관도 지정을 반드시 정해서 고시하게 되죠. 이건 필수 포함 내용. 나머지는 이제 필요하다면 용도적,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적 세분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도적 뿐만 아니라 용도지구의 세분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교통처리계획도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의 색채, 건축서 이런 것도 필요하면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해서 딱 결정을 하면 고시된 이 지구 단위 내용들만 이 장소가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이 건축물을 이 안에서 건축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 반하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되어서 아까 몇 년 이하 징역이요?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고 그랬죠.
다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없는 건에도 아까 가선춤, 공사형 가선춤을 뭐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결정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사하고 시장 군수가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해달라고 도시군관리계 2반을 바로 제안할 수 있는 자들 있죠. 누가 제안할 수 있냐?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주민과 이해 관계자인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이라든가 이해 관계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수립을 해 주세요 좀 해서 2반 제안을 했더니만 그걸 반영해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지구단위까지 만들어서 결정 고시를 해줬다? 그러면 그 고시된 지구단위 내용 속에는 아파트 지겠다 그렇게 됐다 아파트를 지면 되겠죠? 이때 이 결정으로부터 늦어도 몇 년 이내에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아파트 건설사 같은 거 이런 걸 착수해야 되냐? 5년에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5년에 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지구단위계 결정은 실효토록 해서 없도록 하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5년을 잘 이해하시고 또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공간을 결정하셨다면 늦어도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에 결정하셔야 되냐? 3년 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에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이걸 지정할 때는 주로 개발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땅, 이런 땅에다 이걸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예후, 예가 밖에 자죠. 도시지역 예후 용도지역도 있죠.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 도시지역 내에도 당연히 지정할 수 있고요. 도시역 예우적도 당연히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는 개발할 수 있는 땅, 정비할 수 있는 땅에 따라 지정합니다. 먼저 도시역 내에 따라 지정하게 될 때는요.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지정 대상도 있고요.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도 있고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도 있죠. 그리고 도시역 예우적은 바로 세 가지 장소로서 개발의 여지가 있겠다 싶을 때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여러분은 시험 공부로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느냐?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77페이지 박스 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다 개발할 수 있는 장소, 정비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따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법상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경고, 방방, 보치기, 특복 이런 데다도 지정할 수 있죠. 그래, 근데 여기에 그 녹지적에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취락주구에 이렇게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다면 취락주구 전부에 따도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고 일부에 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이렇게 개발진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다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 뭐 복합 용도지구가 있다면 거기다도 지정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용도지구에 있다도 지정할 수 있고 택지발지구, 개발,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다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죠. 관광특구, 관광단지, 대중사업지구 이런 데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1번부터 여러분께서는 바로 4번까지 쭉 읽어두시고 3번까지 읽어보시고 특히 그 4번 보면 개발 장벽 시가와 증후 공원 도시장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지정할 수 있죠.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면 그때 개발로 여지가 생겨 지정할 수 있죠. 그것들도 봐두시고 그다음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 교통 결절지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냐 3개 1km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통과 제일 밑에 보시면은 기준은 누가 정하냐? 국장이 정한다. 뭐 이거 다 했죠.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78페이지 가로 2번 중요하죠. 도시역 내에다가 지정할 때에
세 가지 경우의 지적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되는데,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약자로 머릿속으로 넣어버려야 되겠죠. 정택 10년, 시공 해제 30만 종부터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그랬죠.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 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종부터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그래 정비구역에서 택지발주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시가와 주상공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종부터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고 이상이면 꼭 지정한다. 30만 종부터 이상이면 조그마한 신도시 만들어서 운영할 때 딱 좋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구역 중 그 면적이 30만 종부터 이상이면 의무적 미만이면 임무입니다. 꼭 봐주시고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 내에서요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놨는데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소유자가 자기 대지부를 기부채납에서 내놨다. 공공설 용지, 뭐 초등학교 용지로 내놨다. 그러면 그 내는 면적에 대비 그 용적률 건폐를 완화해서 건물이 좀 크게 짓도록 한데 그때 완화의 정도는 건폐율은 최고가 150% 이하, 용률은 200% 이하. 그래서 그걸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죠. 나머지 통과하고요. 어디까지 가도 되냐면은 81페이지. 81페이지 보면은 상단에 동그라미 3-2라고 2를 묶어서 봐두세요. 이게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볍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3-2를 보면은 도시적 내에 지정된 지구 단위 내 준주거지가 있다. 준주거지가 있다 포인트 잡으세요. 준주거지에서는 지구 단위로 건축법에 따른 여러 가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얼마까지 완화해서 풀어줄 수 있냐? 200%까지. 높이 제한은 2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준주거지입니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이하고 용률 500% 이하인데 이런 좋은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높이 제한을 200%까지 완화를 해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주거지가 아니면요 동그라미 3번 올라가 볼래요? 동그라미 3번이면 도시역의 개발 증류를 지정하고 그 개발 증류를 지구 단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로 건축법상 제한된 건축 높이를 얼마까지만 완화 제한할 수 있냐? 완화해 줄 수 있냐? 120분까지만 완화 적용합니다. 이것도 도시가 아닌 지역은 절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가 아닌 비도시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를 안 해준다는 것. 높이 제한을 완화 안 한다.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해준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3-2를 보면 이것도 준주거지에 떠감쳐요. 준주거지 핵심이거든요. 준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설 등을 설치하여 제거하는 경우는 지구 단위로 그 용적률에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바로 140%까지. 그럼 1.2배죠? 1.2배까지, 1.4배까지 용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준 주거지의 용적률이 최대 한도가 500인데 거기다 1.4를 완화해 준다 그러면 얼마까지 완화해 준단 말입니까? 60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엄청 많이 완화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어떤 걸 보느냐? 동그라미 5번. 도시역 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해당 용도지역의 정도는 건폐율은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150. 용률은 200%까지만 완화해 주지 초과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 도시역 예우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호건. 이 도시역 예우지역은 아무데따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의 특성상 나름 개발을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지역.
개발이 나름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을 때만 지구 단위급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 이 도시적 예우적 중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이 있으며, 이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잖아요.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적, 계획 관리적 있죠. 이때 이런 세 가지 용도적 중 어느 적은 법적으로 제한적인 개발 이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지정하는가? 계획관리기죠. 그래서 계획관리는 나름대로 개발이 가능하니까 바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만 좀 충족되면 돼요. 이때 계획관리에다가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조그만하게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자족적 기능을 발휘한 도시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면적은 30만 정도 이상으로 찍으면 돼요. 30만. 근데 30만 땅이 좀 확보하기 어렵다. 그럴 때 바로 그 지역이 자연 보존, 수도권 자연 보존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된 지역에다가 이 지구 단위급을 지정해서 개발할 때는 10만만 있어도 지정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 건설 계획 없이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3만만 있어도 돼요. 자, 이런 면적이 충족되면 돼. 이 면적관에서 계획관리적이 이런 면적을 다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생산관리적, 보존관리적의 땅을 좀 편입시켜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전체 면적 대비 계획관리적이 5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는 것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82페이지 보시면 박스 속에 제일 위에 있는 거 계획관리적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2를 볼까요? 도시적 예우지역에 또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도시적 예우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돼 있다. 그때 개발 진흥지구라는 것은 다섯 가지로 세분해서 지정하잖아요. 주거, 개발 진흥지구, 그 다음에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 진주구, 복합 개발 진주구, 특정 개발 진주구,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데요. 이때 이 지구들이 도시적 예우지역에 지정돼 있다. 그때 무조건 그 지구 속에다 개발하겠느라고 지구 단위급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치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에서. 위치. 주거 개발 진주구는 계획관리역에 지정됐을 때 거기다 이걸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개발 진주도 역시 계획관리적에 지정되어 유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업통 개발 진주는 계획관리적하고 생산관리적, 농림적에 유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잘 몰라도 되고, 이 특히 관광휴양 개발 진주는, 관광휴양 개발 진주는 도시적 어느 용도적에 유치하든 지구단위급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 정도만 봐두세요. 그리고 3번, 큰 3번. 이 또 도시적 예우지역에 따라 지구단위급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이 도시적 예우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어떤 취락주가 있었다. 이런 용도주가 있는데 사람 주민들이 다 돌아가셨, 그 지구가 필요 없겠다. 그래서 그 용도주구를 폐지하고 그 안에서 행위자는 지구단위급을 짜가지고 지구단위급을 대체하려고 한다. 그때는 지구단위급을 거기다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봐두십시오. 이렇게 도시적 예우지역에 지구단위급이 지정되었는데 지구 단위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 지구의 정도는 건폐를 얼마까지 또 완화해주냐? 여기도 150, 용도는 20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3번 지구 단위의 뜻은 다시 한번 꼭 봐두세요. 이 하나의 지구 단위 만들 때에는 하나의 지구 단위 만들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됐을 때만 만드는데 이 지구 단위의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인 그 개별 도시 안에 통째로 지정되지 않죠. 그래서 그 일부에 지정해서 그 간에 그 공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 지구 단위 기금으로 지구 단위 기금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까 뭐 택지 발주가 있다, 개발 징조가 있다 그러면 그 장소 전부에 따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따만 지정할 수도 있다. 이 표현을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 지구 단위계획 의의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지 전부가 나면 틀린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도시 군계획은 도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시장수가 직접 결정한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획을 만들 때 필수 포함 내용 두 가지 꼭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미지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서 자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여러분 6번 이 지구 단위 계획 지목지기 하는 말을 보전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구나 전에서 운영하자라고 했던 구역이라면 이 지구 단위로 이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가까워 되어 있다 주차장 부설 주차장 추진을 100%까지 완화해서 아예 주차장 만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 100%란 말 꼭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설비로 제공하여서 건폐율을 완화받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받을 때게요. 그러나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에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제한은 완화받는 규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 경우는 바로 그 주거정은 60정부터 몸집 분할할 수 없다. 상업적하고 공업적 각각 150, 150 몸집 분할할 수 없다. 녹정 200정부터 몸집 분할할 수 없다. 나머지는 60정부터 몸집 분할할 수 없다. 이런 거 했죠. 그래 이런 대지 분할 제한은 이 지구 단위권에서 완화해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완화해 준다는 것은 건축물 대지를 면적 감식 조각조각 분할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완화는 절대 안 된다. 자 건축상 어떠한 규정은 이 구역 안에서 절대 완화 적용받는 규정이 아닌가? 대지 분할 제한. 이건 두 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시고. 그러나 건축법상 대지안의 적용,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등 확보라는 건축물 높이 제한, 공경제 확보 규정은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아까 했으니까 통과.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를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은 꼭 함자 출제되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생들 하셨으니까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86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